남구가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 두 개를 추진합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마련한 인문학 특강에서 탈울산은 일자리와 교육, 주거와 문화 때문이라며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대형 프로젝트 두 개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고민하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전문가들의 지혜를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고요. 인구 절벽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고민해보고 또 우리 지역에 맞는 효과적인 대안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해당 프로젝트는 환경부의 통합하천 사업에 선정된 여천천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입니다. 여천천 통합하천 사업은 2,760억 원을 투입해 장생포와 태화강을 잇는 백길을 만드는 등 문화 관광 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은 563억 원을 투입해 스카이워크와 같은 관광 시설을 보강해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을 재단장하는 사업입니다. 남구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현재 정부 심의가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 확정 여부가 결정납니다.